앞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인철 감독이 이끕니다. 김민재 골키퍼, 김담비, 김도현, 임선주, 김혜리. 미드필더진에는 장슬기, 이영주, 이소담. 공격진에는 한채린, 비아, 따이스가 나옵니다. 강대순 감독이 이끕니다. 민유경 골키퍼, 조다솜, 황보람, 송수란, 최수진. 남궁예지, 손윤희, 나츠. 최전방에는 윤다경, 루아나, 아넬리가 나옵니다. 네. 2019 WK리그 13라운드 인천현대제철과 화천K스포의 경기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홈팀 인천현대제철, 화면 오른쪽에 원정팀 화천K스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맞습니다. 장세기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비아 잘 들어갔어요. 슈팅! 네. 빨아냈습니다. 이번에는 순간적으로 이제 장슬기 선수가 원투패스를 통해서 위쪽으로 남궁예지, 다시 한번 윤다경에게 올려줬습니다. 루아나, 올라왔어요. 있어요. 아넬리 슈팅! 막아내 들어갔네요. 네. 손윤희. 손윤희가 선제 골을 기록합니다. 네, 오른쪽에서 루아나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절묘한 위치로 떨어지면서 아넬리 선수가 좀 겹치나 했는데 손윤희 선수가 완벽한 슈팅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김민정 골키퍼가 막아내는 것을 그렇죠. 봤는데요. 김민정 골키퍼도 반응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손에 걸렸구나 했는데 그게 그대로 골문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손윤희 선수의 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가까운 위치에서 강력한 슈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김민재 골키퍼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멋진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정팀 화천에 맞고 굴절됐기 때문에 저는 네. 이제 코너킥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과감한 크로스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비아 끌고 갑니다. 그 정면 비아 계속해서 비아 끌고 갑니다. 비아 선수 좋아요. 좋습니다. 안쪽으로 올려줬는데요. 야 들어갔어요. 장세기 바로 만의 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 1. 이번에는 양 팀의 이제 브라질 선수들이 전방에서 어시스트를 하나 시켰는데 비아 선수 굉장히 폭발적인 파워를 통해서 돌파를 시도를 했고요. 황보람 선수가 앞에서 태클을 시도했지만 크로스가 통과를 하면서 혼자 있던 장슬기 득점 장면이죠. 장슬기 선수가 거의 편안하게 헤딩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비아 선수의 크로스도 크로스지만 장슬기 선수의 위치 선정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날 났으니 오늘 굉장히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득점이 나는 재미있는 라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스피드 빠릅니다. 루아나 안쪽으로 아넬리! 아넬리! 골! 네. 아넬리! 역 2대1로 앞서갑니다. 네. 스코어는 2대1. 이번에도 루아나 선수의 돌파에 이은 득점이 나왔는데 임선주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서 아직 그라운드에 복귀를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공백을 확실하게 공략을 하는 화천 K스포입니다. 이번에도 루아나 선수의 돌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크로스까지도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아넬리 선수의 마무리까지도 굉장히 좋았어요. 아넬리 선수가 복귀하자마자 골을 신고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남궁예지 선수와 함께 좋아하는 아넬리 선수의 모습인데요. 네, 이 시간에 인천현대제철이 이 실점을 했던 한번 접어놓고 잘 돌아섰죠? 올라갔어요. 올라섰습니다. 박스 안쪽 헤더. 네. 위쪽으로 떴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시작 한채린 박스 안쪽에서 잘 나왔어요. 백킬로 잘 밀어줬습니다. 김혜리 크로스 네. 연결. 황보람이 거둬냈습니다. 다시 한번 가담을 하면서 상대 이제 공격을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해서 올려줬습니다. 네. 아직 있어요. 다시 한번 나이스. 네.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이걸 착용을 하는데 네. 네. 또 그 축구화를 신고 이제 7부 리그를 누비시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장성기! 장성기! 네. 이번에도 위협적인 슈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화천 K스포 선수들이 다시 아넬리 끌어냈습니다. 루아나 슈팅! 슈팅! 네. 이쪽으로 떴습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한 타이밍 빠른 슈팅을 통해서 루아나 쪽에 옵사이드에요. 루아나 박사 쪽에 들어왔어요. 잘 잡았고요. 한번 접어놓고 다시 한번 접어놓고 네. 다시 한번 슈팅. 네.
하지만 지금 김도현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수원의 대승을 거뒀고요. 아, 이번에도 패스가 연결이 됐어요. 연결됐습니다. 아, 이번에는 터치가 약간 길면서 네. 김민정 골키퍼에게 안깁니다. 네, 또 수비 지역에서 빌드업 못하게 하는 플레이는 굉장히 좋은 플레이잖아요. 그렇죠. 안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비아 원터치로 밀어줬습니다. 좋아요. 박스 안쪽에서 장세기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아! 나이스!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2대2. 네, 첫 번째 골을 득점했던 장세기가 이번에는 나이스의 골을 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전반전 4골이나 터집니다. 나이스의 동점골. 그렇죠. 이번 장면에서도 이번에 장세기 선수에게 들어갔던 스루 패스가 너무나도 완벽했고 다이스 선수의 득점이 있었는데 그 전에 손윤희 선수가 커트 해내려고 끝까지 따라갔거든요. 하지만 빗맞으면서 다이스 선수의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세기 선수에게 이어지는 비아 선수의 원터치 패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비아 선수의 패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득점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남궁예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나츠에게 박 정면 나츠 슈팅! 네. 루아나! 캐스퍼 스코어는 3대2. 네, 이번에는 나츠 선수의 슈팅이 수비의 머리에 맞으면서 또 세컨 볼이 저렇게 또 루아나 선수에게 갑니다. 그렇습니다. 나츠 선수의 슈팅이 인천 선수의 머리에 맞고 나오면서 그대로 그렇죠. 루아나 선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네, 김도현 선수의 머리에 맞고 루아나 선수의 발 앞에 떨어지네요. 이 장면에서 루아나가 왼발로 침착하게 감아찼습니다. 굉장히 오늘 전반전에만 다섯 골째죠. 그렇습니다. 정말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역시 공격력이 막강한 두 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선수가 처리를 해도 굉장히 킥이 좋습니다. 이영주 직접 갑니다. 네. 슈팅! 네. 지금 민용호 골키퍼의 손에 맞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대로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 종료가 됐는데요. 인천 현대제철과 화천 케이스포의 경기, 화천이 3대2로 앞선 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화천 케이스포 네, 임선주 선수가 나간 이후에는 김혜리 선수가 완장을 차고 있었거든요. 네. 네, 정설빈 선수가 이어받으면서 후반전에 또 경험 많은 정설빈 선수의 주장의 역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심의 휘슬 소리와 이겨냈습니다. 야, 왼발로 밀어줬습니다. 잘 나갔어요. 정면. 장세기 돌아섰습니다. 비아 쪽 다시 한번 슈팅! 네. 위쪽으로 떴습니다. 이번에는 비아와 정설빈 그리고 장세기 선수 세 명의 선수의 호흡이 왕을 가져가면서 실점을 하지 않겠다. 이번에는 잘 나왔어요. 최효정 안쪽으로 밀어줬는데 정설빈 쪽 다시 한번. 이번에는 페널티킥이 찍혔네요.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정설빈 네.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이번에는 또 비아 선수가 버텨주면서 최우정 선수에게 골이 투입됐고 최우정 선수가 또 정설빈 선수에게 패스를 넣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이 장면에서 정설빈 선수가 잡는 과정에서 나츠 선수가 그렇죠. 밀었다는 판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우정 선수에게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밀었다. 정설빈 뛰어갑니다. 정설빈 슈팅! 네. 골! 정설빈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3대4. 네, 정설빈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서서 자신이 얻은 페널티킥을 자신이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설빈이 추가골을 성공시키면서 스코어 3대3. 양팀 역시 치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에도 이제 화천 케이스포가 득점한 이후에 또 따라가는 동점골이 나오면서 오늘 경기 또 모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유경 골키퍼의 방향을 완전히 속였습니다. 다 실수는 한 거 아니겠습니까? 루아나 빠르게 뛰어갑니다. 주변 사이에서 이겨냈습니다. 루아나 오른쪽 측면에서 한번 접어놓고 선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루아나 1대2 시도합니다. 올라갔어요. 오른발로 클러치. 네. 이번에는 각도가 없었는데 그대로 골문을 한번 노려봤던 루아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전에 페널티킥 위에 이번에는 장세기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왼발이죠. 왼발로 올려줬는데요. 혼자 있어요. 헤더. 장세기 벗어났습니다. 네. 네, 오늘 화전의 이제 공격력은 어느 팀 인천에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이스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아 움직입니다. 박사 비아 슈팅! 골! 비아! 네. 역전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4대 4. 네, 아, 다이스와 비아 두 명의 브라질 선수가 인천의 역전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인천 현대제철 후반전에 강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두 골을 기록하면서 후반전에 역전을 성공합니다. 네, 다이스 선수가 비아 선수가 뒷공간을 좀 돌파하는 걸 정확하게 보고 아, 비아 선수가 좋아하는 발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쓴 오른발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침착하게 찍어차는 슈팅을 기록했던 비아 선수가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수비 라인이 좀 무너진 상태에서 비아 선수의 침투가 너무나도 깔끔했습니다. 아, 민유경 선수의 이제 손에 살짝 맞았지만 그래도 비아 선수의 슈팅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5명, 공격도 5명입니다. 최유정. 최유정 아, 앞쪽으로 좋아요. 밀어넣습니다. 정설비 있죠? 네. 하지만 민유경 골키퍼가 한 발 앞서서 잡아냈습니다. 그렇죠. 아. 정확하게 연결됐습니다. 아, 네. 잘 풀어냈어요. 장세기 몰고 올라갑니다. 장세기 아, 빨라요. 빠릅니다. 장세기 오른쪽 측면에 위치해 있는데 네, 반대편에 동료 있어요. 다시 한번 슈팅! 슈팅! 골! 골! 박기영! 네. 박기영 추가골을 성공시킵니다. 아, 네. 굉장히 화천 케이스포 선수들의 중심이 앞쪽으로 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아, 장슬기 선수가 스피드로 극복을 해낸 이후에 반대편에 좋은 위치로 들어가던 박희영 선수가 마무리를 해냅니다. 그렇습니다. 박희영 선수가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어느새 스코어는 그렇죠. 5대3입니다. 이제는 쐐기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희영 선수가 침착하게 오른발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죠. 아, 네. 다리 사이로 들어갔네요. 그렇네요. 또 하트 세레머니까지. 네. 장슬기 선수와 이제 박희영 선수. 오늘 또 장슬기 중앙 쪽에서 다시 한번 뺏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인천 현대전투가 화천 케이스포의 경기 인천 현대전투이 5대 3으로 승리했습니다. 네.